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좀 우리의 증시의 변수를 가져다 줄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로보택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만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로보택시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?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테슬라가 뭔가를 중요한 걸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는 네. 그 전에 주가가 오르고 꼭 이제 막상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4단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.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 이제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화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테슬라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을 끌어왔었던 리더였었던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세론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테슬라로서는 어떤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. 향후의 어떤 가능성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공개는 하지만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용화 스케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타이틀이 위 콤마 로봇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로봇택시 자체도 로봇이지만은 테슬라 하면은 또 옵티머스라고 하는 또 로봇 있잖아요. 그게 어느 정도 또 진화된 걸 또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신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뭐 한간에서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등할 때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.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다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하고는 조금 완전히 차별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결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보통은 뭐 세론으로 테슬라 이벤트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만큼 일단 오늘 좀 시장 분위기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2차 전지도 최근에 오름폭은 있었지만 그게 꼭 100% 테슬라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 좀 오름폭을 보였었던 자율주행 쪽은 어떨까요? 오늘 또 세론으로 작용될까요?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국내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 네. 되돌아보셔야 될 건 일단 이것은 테슬라하고는 무관하다.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네. 테슬라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실제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지금 웨이모 쪽이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도 준비하고 있고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. 엮어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게 뭐 저는 그렇게 테마 이상의 가치를 지금 현재 부여하기는 국내 주식들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율주행 자체를 국내 증시의 테마성으로 부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를 수 있다 코멘트 주셨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또 가장 눈에 돋보였던 게 오만 전자일 것 같습니다. 반도체 겨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삼성전자의 겨울이었어요. 네네.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뭐 빠진 거는 물론 실적 발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. 그거보다도 먼저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. 그럼 왜 팔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네. 뭐 한간의 국장을 떠나서 중국으로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.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시장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거 이걸 공식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 하락 자체는 펀더멘탈로 보면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. 지금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네. 코로나 팬데믹 때의 저점 수준 근처거든요.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시장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했을 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금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크게 빠질 건 없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문제가 좀 풀리려고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의 리더의 자리를 뺏겼다고 그러면 최소한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네. 그리고 따라 붙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많이 다시 캐치업할 수 있는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맥락에서 보면
결국 트리거는 이전에는 엔비디아향 퀄테스트 통과하면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기대를 그렇죠. 했었지만 네. 이제는 주가 바닥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의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향 퀄테스트 통과를 통해 가지고 HBM 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는 네.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좀 삼성전자의 진바닥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 당분간 또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로 꼽히는 이 반도체, 2차 전지, 제약바이오 지금 이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건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10월 달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? 10월 달에 좀 빠지면 많이 사셨으면 하는 취지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어제 또 급등을 했죠. 네. 그리고 또 어저께 그 리가켄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또 큰 걸 하나 해줬고 네. 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. 여전히 저는 뭐 10월 달에 조금 눌릴 때마다 비중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네. 리가켄바이오도 물론이지만은 최근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은 과거와 다른 거는 과거는 이슈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, 선진국 쪽에서 바이오의 어떤 특정 이슈가 붙으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테마화시켜서 주가를 움직였었던 게 기본이었었다고 한다면은 네.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과 결부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포트에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안에서도 바이오주 10월에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 말씀을 주셨고 바이오 관련해서 어제 또 개별 이슈로 좋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HPL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을 했죠. FDI가 클래스 2 부여를 했는데 이 그룹주가 전부 다 하한가 갈 정도로 이거 큰 이슈인가요? 제가 저기 방송 나와가지고 HLB 네.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일단 이게 HLB 그룹 전반이 빠졌다는 얘기는 네.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HLB 그룹 전체가 다 지금 현재 그 임상 3상에 집중되어 있는 네. 그 신약에 관련이 돼 있고 그걸로 이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평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치 평가가 결국 HLB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. 유한야행보다 더 비쌀 겁니다. 합산을 하게 되면은 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그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시장이 확대가 될지에 대한 지식이 좀 짧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다가. 원래 바이오라는 게 리스크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. 그 변수가 유난히 많은 쪽이 또 HLB였었고요. 그동안에도 보면은.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HLB에 대해서는 저는 좀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. 저는.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하나의 신약에 모든 그룹주들이 집중돼서 주가가 동결된 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는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. 그리고 어제 국내장 안에서 또 하나 크게 올라왔었던 이슈가 또 다른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. 이번에는 티웨이가 그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 이슈도 고려아연과 영풍처럼 좀 길게 장기화가 될까요?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요. 네. 일단 예림당의 입장에서는 TA 항공 이제 항공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본업과 사실 크게 무관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경영권 문쟁이 야기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JKL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 코로나 때 그 어려웠을 때 자금 조달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회생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실제 예린달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. 그 안 한 거를 지금 대명이 가져간 거거든요. 그래서 경영권 문제의 모양새이긴 한데 왜 그랬을까? 이런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?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되는 게 좀 많거든요. 왜냐면은 소노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에 이미 그 이 항공업 진출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었고, 네.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이 지분을 좀 사모아 오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,
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외형상으로는 M&A 이제 적대적 M&A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자본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고려아연처럼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재무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맹점은 네. 결국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수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방어를 한 회사조차도 고가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그렇죠. 많거든요. 재무 리스크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네.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경영권 인수 협상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?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싸게 차라리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예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. 그거를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적대적 M&A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네. 의문점이 좀 많다. 네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려아연 사태 때와는 또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고려아연 사태 때 이 주가를 놓고 보면은 영품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윗단에서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. 네. 어제 이 관련 주식들이 다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을까요? 이거 뭐 주가 올라가는데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겠지만은 네. 이 재무적인 밸류로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TA항공 주식도 그렇고 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 자체가 기업의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밸류를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은 만약에 진짜 경영권 분쟁이 난다 그러면 TA항공 지분 매입 싸움이기 때문에 그쪽이 주가가 가장 핫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수혜를 어디가 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네. 대면 같은 경우는 그 항공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자들 네. 수요자들 고객들의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죠. 자체 영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.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혜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대면 쪽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다 그러면 네.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다. 그 정도인데. 저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것 자체가 기대감까지 이미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추격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단계적으로는 TA 쪽, 장기적으로는 대명 쪽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을 주셨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이번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네.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에서는 지금 한국 CPI가 1.6 나와 있거든요, 헤드라인이. 네.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 침체, 특히 내수 문제 때문에 어떤 시기든 좀 숨통을 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반면에 그걸 주저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개인 대출이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데다가 네. 특히 이제 PF 관련돼 있는 대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섣부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는 측면에다가 잘못된 또 시그널을 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또 부담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네.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무디스에선가 최근에 좀 약간 경고 비슷한 발언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하느니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. 네. 지난 8월 달에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그 향후 금리 인하의 핵심 그 기준이 네. 경기나 물가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 이거를 제시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가격 추이 이런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8월 대비 9월로 보면은 부동산 상승률이 3.3%, 8월 달에 9.4%였었는데 좀 떨어지는 그림은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명분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안정을 더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이번보다는 다음번을 기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근데 지금 하는 쪽에서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황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다음번이 더 긍정적일 수는 있다. 그럼 오늘 만약 동결이 나오든 인하가 나오든 시나리오별로 오늘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?
일단 인하되는 게 증시에는 긍정적인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실물에 있어가지고 아주 우호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도 지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. 네. 그거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실물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.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꼭 거꾸로 말하면 은행 예금 금리 역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런 자금들이 증시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 유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 유인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여전히 맨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네.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전반적인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